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이렇게 큼직한 것이. 대추입니다. 대추는 대추인데 사과대추입니다. 네, 오늘 일강멘탈 충전소에 제가 이렇게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지금 큰게두개 열려 있고, 원래 중간에 여기도 지금 저 대추나무를 두 그루를 더 심었어요. 여기 한 그루하고 여기 한 그루에. 여기도 대추나무가 두 그루 더 있는데, 큰 열매가 다섯 개 열려 있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옮기다가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지금 많이 열렸죠. 무화과도 오늘 새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 나무를 아직 여기도 요 고래 요 하나밖에 안 심었어요. 여기 복숭아 나무를 두 그루를 더 사와서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쪽은 지금 이제 가에도 다 돌을 세우고 이렇게 통로를 아주 넓게 만들었어요. 오른쪽은 새로 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많이 언덕을 보강을 해놨고, 요것도 이제 돌 아래로는 이렇게 이제 사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단감나무요. 단감나무를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는 사과나무가 네 그루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사과나무가 세 그루로 새로 또 심었는데, 중간에 이 사과나무는 사과가 지금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지금 이 사과는 그냥 일반 사과가 아니고 미니 사과입니다. 미니 사과인데 입에 넣는 순간 그냥 둘이 먹다가 하나 사라져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달달하게 맛있는 미니 사과. 탐스럽죠? 바로 따먹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따먹어보는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세 개밖에 없어서 오늘은 제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과일 나무들은 전부 다 이제 정리를 다 했고, 이게 이제 미니엄못에 물은 잘 아직 나오고 있고, 통로에, 여기도 물이 지금 수로에 잘 흘러내립니다. 여기 요번에 새로 이제 공사를 해서 밑에 굵은 파이프를 묻어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농막 쪽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채송화 옆에 새로 쭉 이렇게 채송화를 옮겨서 넓게 심었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오른쪽 길이 전부 다 채송화로 이렇게 뒤덮이겠죠. 여기에 푸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작은 아들과 옮긴다고 힘좀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일 나무도 다 이렇게 심고, 또좀 손봐야 될 부분도 좀 보고 해서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 하천은, 이 계곡은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실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폭포 한번 보세요, 폭포. 우리 큰아들이 저기 가서 수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정말 깨끗해요. 네, 오늘 이제 하루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온 후에 여기도 산물이 엄청나게, 어우, 물이 얼음 물이네. 물이 너무 차가워요. 이 물이 이제 이렇게 또 연못을 예쁘게 가꾸고 있고, 일광멘털 청소소는 구석구석이 전체가 다 하나의 작품이고, 예, 자연과 자체입니다. 이 주변에도 이런 모를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어요. 시원한 가을 바람이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